자유의 마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깊이 고민했어요. 작가로서의 태도, 그리고 이 자유의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 조명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을 역설적으로 뒤바꿨을 때 이곳을 통해서 작가적 상상력을 펼쳤을 때 사람들과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과 허구의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아카이브만을 통해서 자유의 마을을 접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믿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가? 사실적인 기록들과 우리가 만들어낸 호구의 기록들이 이렇게 섞였을 때 도대체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사실이라 믿고 무엇을 호구라고 믿을까? 저희가 미래적 상황, 미래적 시점을 작품에 많이 도입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미래를 빌려와서 현재를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틀이에요. 시점, 이런 상황의 연출은 사실은 자기 반성을 위한 유용한 어떤 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립된 상황이 지금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거울처럼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의 어떤 장르라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 왔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의 과정 또는 예술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많은 가치들이 존재하는구나. 최소한의 공간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을 야기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그룹을 형성할 줄 알게 된.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의미한 질문을 위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닐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도 올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정도로 발전을 한다면 인간의 상상력이 개입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의 그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